안녕하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작품 추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미즈노 아사히. 딸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미즈노. 남편은 단신부임이기에 오늘도 외로움을 달래봅니다. 그래도 낮에는 사위와 함께 요가도 하며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위가 자신에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때까진 말이죠. 사위의 시선을 의식하는 미즈노. 젊고 튼튼한 사위에게 관심이 생기게 되고 딸 부부의 방에 몰래 잠입하는데 남자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가 없죠. 시노다 유. 결혼 N년 차인 시노다. 이미 남편과의 관계는 소홀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오랜 친구와 통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소꿉 친구인 이 남자와 술 한잔 마시기 위해 직접 남자의 집까지 방문합니다. 술에 취한 그녀는 자신이 리스라는 사실에 어이없어 하지만 남자는 이미 이성을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바람만큼은 안 된다고 했던 신호다. 3cm 정도는 바람이 아니라고 합리화하는데 자를 들고 있는 게 킬링 포인트. 신호다가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신호다를 방치하는 남자. 죗값을 치러야죠. 카와나 미노리. 평소 실수가 잦았던 남자. 카와나와 출장을 와서도 실수 때문에 계약을 날려먹었습니다. 덕분에 숙소에 와서도 바쁜 카와나와는 달리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아, 이건 킹받지.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남자 때문에 일을 했으니 그 대가로 남자에게 봉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10연발을 버텨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포상 같은데? 아, 줄리아. 햇빛이 내려쬐던 어느 날 집으로 가던 줄리아에게 이웃에 사는 남자가 호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착한 그를 혐오스럽게 대하는 줄리아. 그를 조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에게 붙잡히게 되고 무슨 험한 꼴을 볼지 줄리아가 좀 걱정되네요. 시라이시 마리나.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 불륜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만만한 건 출장이죠. 출장을 핑계로 역에서 사복을 갈아입고 두 사람은 온천으로 떠납니다. 온천에 도착한 두 사람. 두 사람에게는 뷰도 음식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애정을 나누는데 시라이 씨가 또 살이 찌는 것 같지만 영상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온천에서 불타오르는 두 사람의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하츠네 미노리. 결혼한 지 수년. 하츠네와 그녀의 남편은 가치관의 차이로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많이 지쳤습니다. 결국 별거를 하려고 하는데 신혼집을 구할 때 도움을 받았던 부동산 중개업자인 오자와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오자와 친해지게 되고 하츠네의 고민까지 들어주는 사이가 됩니다. 힘들어하는 하츠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오자와, 외로움까지 달래주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뭐 기둥이 생긴 것을 남편이 알 리가 없죠. 다시 남편과는 사이가 좋아졌지만 하츠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마돈나 좋아!